8.15 광복절입니다. 분명히 8.15 광복절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경축사가 나올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. 이미 연설문은 다 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패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다.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서 절제 있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? 네. 저기 절제 있는 아마 그게 나오고 이제 새 트랙을 얘기할 것 같아요. 해야 됩니다. 이 세 트랙. 네.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는 역사 문제예요. 이거는 뭐 끝까지 계속 팽연성 그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정치 외 안보, 우리 정치 문제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비슷하잖아요. 지금이야 뭐 말로는 어쩌저쩌고 하지만은 비슷해요. 네.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등에서 같습니다. 생각이. 세 번째 이제 이 싸움을 이제 경제 영역까지 와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마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가 아니 누가 쳤는데 우리 네. 가만 배만 막고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뭔가 화해 제스처 우리 싸움하지 말고 이제 손 잡자 말이야 이런 네네. 식으로 화해 제스처가 나오겠죠. 그런데 대응할 건 우리 체질 경제 체질 개선 등등은 명확히 할 거예요. 하면서 또 그렇게 나와야 돼요. 그러면서 야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큰 틀에서 던져야 네. 되고 던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남기준 교수님. 네, 비슷한 생각인데요. 또 어려운 말 한다고 좀 그럴까 봐서. 네. 근데 뭐 올해가 그 3.1운동 100년이고 임시정부 100년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 100년이라고 하는 이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사실은 지금의 이러한 그 한일관계의 그 중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한반도의 그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. 예.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지정학의 대변동과 역사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 교차하고 있는 네. 굉장히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뭐 수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미시적인 문제 네네. 부분적인 그런 문제에 너무 이렇게 예, 연연해 하지 마시고 네. 굉장히 커다란 원칙, 커다란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예, 그러한 그, 이, 그 경축사를 네. 제시해준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작은 문제들은 오히려 네. 이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서성원 교수님. 네, 저는 아마 담길 내용이 이렇게 될 것 같다. 뭐 이런 짐작으로. 네네. 아마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. 네. 3.1운동 김미독립선언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아마 동양폭행화론적인 요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아베 일족의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죠. 근데 그 얘기를 아마 은근히 꺼낼 네네.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규범론에서 앞서겠다라든가 규범론의 우위를 찾아야겠다 이런 건 확실히 있을 것 같고 아마 투트랙 기조는 뭐 주변에서는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만 아마 더 강고하게 투트랙 기조는 단무가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건 뭐 제 낙관적인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.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부를 보면은 총리도 그러시고 강경화 장관도 인권 전문가시고 그리고 조세영 차관님도 일본 통이시고 네. 일본 지일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저는 너무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. 저는 낙관적으로 보거든요. 한일 관계 악화됐다고 해도 저는 개선을 위한 고개라고 생각을 하기 네. 때문에 이걸 잘 넘어가는 뭐 그런 인내력과 끈기,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심원철 센터장님. 예,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. 역사 문제에서는 아마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경제 보복 같은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 하는 입장을 밝히시되 무언가 풀어가기 위해서 상황을 잘 만들어가자 하는 제안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정도 하시면 뭐 저는 만족 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뭐 어떤 방향으로 작성되었으면 네. 좋겠냐고 여쭈셨기 때문에 하면은 저는 일본한테 더 이상 돈 문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국가가 책임진다. 일본 너희들은 역사에 사죄나 해라.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미래대응적이고 우리가 더 당당하지 않을까 네.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 그래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